야경꾼 일지에서 조사원 역할을 맡은 윤태영입니다. 야경꾼의 중심으로서 청춘들이 잘 사랑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신부터 조선의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테마왕자 1인 역을 맡은 정희루입니다. 안녕하세요. 백두산에서 호랑이를 타면서 야생마처럼 자란 소녀, 소년같은 소녀 도아 역을 맡은 고성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겉모습은 천상여자고 화려하지만 속에는 자존심이 강하고 질투가 조금 묻어나 있는 1인을 너무나 짝사랑하는 박수련 역할을 맡은 서혜지입니다. 임금 직속 감찰부 무관을 맡았고요. 거기 안에서 이제 약간은 매사 진지하고 또 진지함 속에 좀 허당끼도 있는 캐릭터인데 아무래도 앞으로 야경꾼 일지 안에서 열심히 약간 얼음 무석이라고요 불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담 역할을 맡은 김성호입니다. 예. 아까 팜플렛 보니까 악의 축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가 됐든 축을 담당하고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야경꾼 일지에서 미친 왕 역 맡은 김웅수라고 합니다. 네,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인물인데 왕이 되면서 불안감에 미쳐버린 왕이거든요. 잘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작품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벌써 세 번째 사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경꾼 일치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욕심이 났던 작품인데 저를 선택해 주신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극은 하오체가 주는 굉장히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극보다는 좀 더 눈빛이나 행동이나 몸짓 같은 것들에 대해서 신중해지고 좀 더 무거워지는, 그래서 연기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